아니, 중년이 몇 살일까요? 네, 사회적으로 중년이 몇 살일까요? 나이가 아무리 많이 쓰셔도 그 생물학적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년 교정을 하게 되면 뭘 고려를 해야 되냐면 치아 이동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오셔가지고 막 유학 가야 된다, 교환학생 간다, 뭐 신경은 안 써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그 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와이프 사준다 그러면 많은 선택지 중에서 저는 요즘에 중년 교정 환자들 많이 와요? 아니, 중년 교정이라 그러면 중년이 몇 살일까요? 네, 사회적으로 중년이 몇 살일까요? 100세 시대. 50에서 65. 그렇죠. 60?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치아가 움직이는 거는 치아가 있고 치저골이 있고 치주 인대만 있으면 치아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아무리 많이 쓰셔도 내가 할 수 의지만 있으면, 뼈만 있으면, 치저골만 있으면 해요. 그 생물학적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치저골의 나이가 중요해요. 치저골만 있으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중년 교정을 하게 되면 뭘 고려를 해야 되냐면, 아무래도 이제 건강이 젊은 사람보다 못하다 보니까 약 같은 걸 먹는 분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성인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뇨 같은 게 보면 쉽게 부항 내에 염증이 이완돼요. 풍치가 되게 심하거든요. 치주질환이 되게 심하. 그러니까 당연히 치아 교정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또 골다공증 예방한다고 약 많이 드시잖아요. 골다공증 약, 예방약도 많이 드시고. 근데 쉽게 말하면 치아가 움직이는 골대사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골대사를 블록하잖아요. 골다공증이 치아 이동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약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중년 분들은 요 청소년이나 젊으신 분들하고는 좀 다르죠. 다르긴 하지만 뼈가 멀쩡하고 치아가 멀쩡하면 다 움직일 수 있고. 치료 기간이 네. 어렸을 때 할 때랑 중년이 돼서 할 때랑 확실히 좀 느린 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세포가 활성화돼서 가는 거잖아요. 이런 세포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애들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치아가 움직이지만 중년 교정은 좀 느리죠. 그거는 받아들여야죠. 아, 중년 교정도 뭐 똑같이 움직입니다. 이건 약간 과장된 거고요. 중년 교정은 그 대신 좀 더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눈에 뜨지 않는 장치로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사례를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60세 여자분을 하셨는데 따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따님이 자기 결혼 날짜가 잡히고 어머니의 일을 해드린 거예요. 그분은 이제 이렇게 약간 주걱턱기가 거꾸로 물렸어. 근데 어머니가 그거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너무 느끼시는 거야. 자신감이 없으셔,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와가지고 그런데 교정 치료는 내 결혼식 전에 끝내줘야 된다. 그래도 꽤 많이 남겨놓고 오셨어요. 한 1년 한 10개월 정도 남겨놓고 오셨는데 아시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준비하다 보면은 될 수도 있고, 네. 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결혼하신다는 거는. 대부분 이제 오셔가지고 막 유학 가야 된다, 교환학생 간다, 뭐 회사 해외 간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데 결혼한다 그 신경은 안 써. 그런데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조금 늦춰졌어요. 한 2년 가까이 했는데 너무너무 이제 좀 만족하시는 거죠. 어머니도 결혼식 날 가서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 찍었다. 그러니까 보람이었고요.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50 이상 되셨다고 하더라도 누가 보는 것 때문에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말리더라고요. 그 나이 먹어서 뭐 하려고. 자기가 해보잖아요. 그럼 달라요. 저 우리 병원에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여자분인데 저보다 4살인가 어리니까 32살 40대신데 자기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주걱턱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분들이 거꾸로 물리시는 분, 이분 남편도 거꾸로 물리시는 분인데 나이가 이제 저랑 비슷하신 분인데 비즈니스 하시고 영업하시는 분인데도 요새는 장치도 되게 작게도 많이 나왔어요. 온라인 튜브라고 해가지고 이거 하나 설명드리고 갈게요. 보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자가결찰 브라켓이에요. 그래도 부피가 좀 있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온라인 교정이라고 온라인 튜브라고 흔히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철사를 놓고 바깥에 레즈를 붙이는 건데 크기도 되게 작아요. 그래서 그 부분 요런 걸로 해드렸는데 영업하고 비즈니스 해도 이 정도면 자기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굳이 설치기나 뭐 크리어 얼라이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 온라인 교정 정도만 하셔도 뭐 크게 눈에 안 띄어요. 그리고 의외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그 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 교정만 하셔도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그 남자분 요거 온라인 교정을 하셨고요. 네, 그렇거든요.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요게 더 비싸요. 만약에 네. 원장님, 사모님이 네. 아, 저희 와이프가 연애할 때 굉장히 이가 골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저는 투명 교정을 안 할 것 같아요. 요새 뭐 많이 물어들 보시고 많이 저게 하는데 쉽게 말하면 투명 교정도 잘 끝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잘 끝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지만 모든 경우에 일반화하기에는 아직은 좀 개발이 더 필요하다. 우리 와이프 사준다 그러면 많은 선택지 중에서 전 아까 보여드린 온라인 교정을 좀 할 것 같아요. 와,
잘 안 보이면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빠르고. 돈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아, 와이프한테요? 받으면 제가 좀, 네, 좀 괴롭혀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네.